정신이 없었어서 그래. 맨날 이사하고 뭐하고 어 좀 그래서. 아, 이사 진짜 지겹다. 아니 어떠가 뭐 이번에 뭐 코로나도 뭐 막 좀 그렇고 어 좀 뭐하고 해서 그랬지. 그래서 저 코트 형 그거 영상이 이게 코트 형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얘기를 듣고 딱 코트 형이 한 말이 있어요. 코트의 박씨 새끼들 손절 이유. 그리고 뭐 엊그저께 지코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장. 김장하는 방송 그거 언제 할 거냐고. 2월 초에 김장하기로 했어요. 근데 씨발 겨울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김장한다는 거 자체가 존나 책임감 없는 새끼들이야. 박강우나 박현우나 이 박씨 새끼들은 아주 그 책임감 없는 새끼들인 것 같아. 그래서 박씨 새끼들이랑 상종을 안 하려고. 박씨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좀 많아. 그건 맞아. 박씨라면 뭐 박준규, 박대세. 아니 그거 남캠들이 은근히 박강. 남 박씨들이 많지. 걸을 타선이 없다 진짜. 듣고 보니 어? 그럼 코트가 간혹가다 맞는 말도 해. 아니 맞는 말은 잘해요. 근데 맞아. 솔직히 예리해. 지나 잘하지. 난 이 생각도 들어. 저 새끼도 훗날 그 공지 휴방 공지 올리는 거 보면 진짜 토악질 나오긴 해. 뭐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뭐 갑자기 뭐 컴퓨터가 이렇게 안 되고 이거나 뭐 아니 남순 저 새끼 나보다 더 심한 새끼야. 코코카카. 아이 또 그냥 왜 왔어? 뭐 아니 사람 이렇게 가볍게 불러놓고서는 뭘 이렇게 사람 뭐 불편하게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 아 진짜? 아이고야. 아니 거짓말 1도 안 하고. 코트 형 진짜 코트 형은 진짜 아니 뭐 오면 안 될 사람 왔어요?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이 양반 표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표정이 딱 붙네 보니까. 웬만하면 저 2월 초에 일주일 뭐 1, 2주 안에 끝내자. 2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뭐 길어지고 하길래 사람들이 아까 그 영상도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 맞지. 야 니네 김장 언제 하냐. 나도. 아니 시간이 저긴데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사실 판을 깐 건 지코 형이긴 한데 맞지. 그걸 망친 건 너야. 맞아요? 니가 1차적으로 망쳤지 그러고 나서. 아니야 판도 얘가 깔았어. 무슨 맘도 없는데 자꾸 김장 언제 할 거냐. 아니 한마디 그 내용이 이제... 한 말씀만 편하게 드려도 돼요? 신발로만 니가 김장 얘기했잖아. 아니 10시 40분인가 통화됐거든요? 아직까지 자고 있었어요. 형 씻고 방송 준비할게 그러던데. 이랬는데 오늘 할 거 없었어. 나? 아니 난 내 개인 방송 또 약발방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아니 아프리카에서 지금 제일 편하게 솔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예. 나랑 코트야. 그럼. 뭐 방송을 뭘 준비해서 해. 그냥 키면 키는 거지. 그렇지. 맞지. 코코카카.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효자 박광우. 아 예. 여기서 뭐해 너? 아 지금 방송하죠. 왜 이렇게 자꾸 방송관에는 전화하지 말라니까. 아 나 몰랐어 방송하는지. 알았어. 아 알았어요. 왜 뭔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요 내일 그 아무튼 뭐 좀 뭐 인터넷이나 뭐나 그 뭐 거기 뭐 그 뭐야 뭐 무슨 청소야. 그리고 내일 그 아무튼 좀 바베큐하고 그러기에 좀 약간 장작이랑 이런 것도 잘 사다가 내일 뭐 시간 없으니까 좀 엄마가 좀 장작 좀 잘 펴놓고 해요. 나아준 분에게 이렇게 하대하기가 힘든데. 아니야 하대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장착이 돼있네. 아무리 돈 많이 번다 그래도 형님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철륜을 저버리네. 아 철륜이 아니라 너한테 직원 뭐 랄프가 있고 넌 지송이 뭐 이렇게 있고 했잖아. 내 직원이야. 내가 다 월급 주고 뭐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제 아프리카 BJ 그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뭐 지코 형이 좀 아무래도 좀 과장이긴 한데 그래도 과장이요? 예 과장으로서 아니 돈 벌어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좀 하대하고 이런 거 가족들한테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사람 새끼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포기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네.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 예 아 좀 좀 그렇지 않나. 예 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니 그 뭐 다 아시면서 뭘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보면 남자 BJ들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 맞지. 아, 잘하는 사람이. 아니 막말로에서 지금 잘 된 애들 예전에 뭐 K나 뭐 세아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내 파위파 때 내 눈치 보면서 내 따라다니면서 야 쟤 꼬셔와. 야 킹 시절에 나 어 내 이제 어 똘마니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애들 밑에서 방송 배우고 파위파 때가 지금 한참 좀 전 되긴 했는데 그때 좀 지코 형 위상이 대단했나 봐요. 대단했어요. 정신적 지주 같은 약간 그런 역할이었는데 형님 옛날 전성기 시절이라 보면 지금은 사실 이렇게 아프리카 운영진 측에서 그중에서 가장 높으신 케빈성님께서도 케빈성님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다. 5천에서 안 달라요. 아 그건 아니야. 예. 있어요. 아 물어봤는데 5천에서 안 달라. 웬만해서는 BJ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웬만해서는 BJ한테 이렇게 미꾸라지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안 쓰시거든요. 저한테도 안 그러셨고 저한테도 항상 언제나 우리 아시잖아요. 케빈 형님 보면 항상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어유 우리 남순이 어유 우리 코트 이렇게 하는데 지코 형한테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아이 그 아니라니까 왜 그걸 왜 나로 왜 확정. 아니 무슨 신태일한테도 안 하는 그런 표현을 형님한테 하는 이유가 뭔가.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래? 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두 명 이제 술 먹방을 하는데 술 먹방 시키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굉장히 막 좀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인물이 딱 두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연보성이랑 지코야.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아 저 둘 술 먹는 거 좀 약간 좀 불편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폭탄 같은 존재예요. 연코는 하나다. 그렇지. 그건 아니지. 연코는 하나다. 아니 잘못한 것도 사실 뭐 같은 걸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다른 잘못을 일으키잖아요. 보면은 아니 아니 뭐 아까 그 방송 내가 지금 보면서 택시 안에서 딱 보면서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무슨 뭐 광우건설? 파비의 파비의 초석으로 아직까지 파비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럼 2020년에 아니 동시에. 다시금 이제 좀 채찍질 해야지. 나는 진짜 뭐, 나 진짜로 아니 싸인 게 맞나 봐. 양심이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꾸라지 프레임부터 벗어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슬슬 초석을 아니 나는 나 같으면은 사실 팝이 욕심 안 내요. 욕심 낼 게 따로 있지. 안 그렇습니까? 코코카카. 나는 코트 형이 나는 뭐 보라 계속하면은 다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요. 팝이 욕심 진짜 없어요? 없어요? 팝이 욕심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런 얘기 케빈 형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오늘 케빈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케빈님께서 팝이나 베비를 보고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좋고 즐겨서 방송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얼마 전에 모 BJ분한테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사실 뭐 팝이 욕심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좋아서 방송하고 그런 건데 이 새끼처럼 이렇게 무슨 뭐 건설을 하느니 뭐 어쩌나느니 하면서 팝이를 위한 초석 자기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진들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너랑 다른 그런 게 현실을 뭐냐면은... 알아야 돼. 현실 지각 능력이 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 봤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팝이 정점까지 있어 보고 지금인가 뭔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옛 과거의 영광을 이제 그런 게 있지. 아 네. 솔직히 둘을 약간 약간 좀 이게 격차를 딱 두면은 솔직히 진짜 대단했던 정점이 있었어. 그건 확실해. 근데 이 형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아니 확실히 그건 인정해요. 그건 근데 과거에 너무 사무쳤는데 둘의 다른 점은 제가 봤을 때요 시청자 입장에서 형은 조금 아직도 못 내려놨고 그래도 코트 형은 다 나가더라. 내가 왜 못 내려놔? 형은 아직도 뭐 광우건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계속 애들을 끌려고만 하지. 코트 형은 그래도 나가서 막 짝구 방송도 이틀 연속 도와주고 확실히 자기의 나는 나 거. 누가라도 부르면 나는 다 가는 스타일이야.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제 어떤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저기를 하는 거고 지코 형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워낙 그런 영광이 있었고 명예욕이 좀 심해요. 보니까 관상이 딱 그 도끼가 꽉 찼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다이어트 워라고 뭐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그 상금이 총상금이 1,000,000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나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해요. 예. 왜 나가는지 내가 알아. 왜? 소개팅 방송 나가서 세 번 다 까였대 여자한테. 소개팅 나갔는데
코트 나왔다 하면은 그건 좀 뭐 아니지. 그나마 누가 좀 아 코트구나 BJ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심정 어땠어요? 사실 그날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팅하는 거는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최군이 뭐 이렇게 소개팅했을 때도 어떻게 광대짓을 해야 좀 유튜브가 좀 나오나 어떻게 내가 좀 사람들한테 재밌어 보이려나 그런 생각밖에 없지. 사실 뭐 방송해가지고 사실 그 친구들 나와가지고 한 4명 4대1로 소개팅을 했단 말이야. 내가 별로야. 나 그냥 그랬어. 웃기려고 재밌으려고 한 거지. 저는 사실 연애를 팬이랑 해요. 예. 그게 제일 편해.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걸 이형 보고 배웠어요. 이형이 원래 옛날에는 팬들이랑 많이 사귀었거든. 코코카카.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재미예요. 맞지.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방송적인 재미를 좀 만들어 내가야 되는데 사실 지코 형 밑에 있는 그 3인방 내가 누구라고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 아닌데 존노잼이야. 맞아. 존노잼 3인방이야.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우리만의 시스템이 뭐냐. 그래 일단 그렇게 해서 얘는 된다 싶어갖고 계속 푸시해주고 뭐하고 해.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나름 또 팬덤이 강해지고 뭐하고 해서 자꾸 나랑 하면 뭔가 이간질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은 아 얘는 이제 혼자도 잘 자리 잡았구나. 그래 너 졸업! 나름 요즘은 이제 졸업 시스템이지. 아, 얘는 이제 나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인간관계나 인프라나 뭐 나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도루두루 많이 친해져서 요즘은 얘랑도 친하게 지내고 쟤랑도 친하게 지내고 딱 하면은 이제 졸업시키는 거지. 졸업이라는 게 명예로워야 졸업 아닙니까? 존나 불명예스러워. 아이 그래 또 이 양반 밑에 있다가 딱 나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고 그냥 사람 보면은 아이 그거는 아니지. 코코카카. 내가 지코 형 얘기하다가 참 이런 얘기할까 봐 웃긴데 전 이 새끼 정말 정말 싫었어. 예전에 그 우리 사이 안 좋았었을 때. 지금도 싫어할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은 그러진 않겠지. 그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거는 너의 어떤 피해의식이야. 너의 피해의식이 발동한 거고 너의 죄의식이야. 네가 나한테 족같이 했거든. 그걸 네가 기억하고 있어. 이 새끼 가만 보면 나랑 옛날 추억 얘기할 때 가만 보면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재구성하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얘 어떤 그 적자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형으로서 넘어가고 싶은데 야 사실 남순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진짜 인정. 근데 사람 아니야. 근데 그래도 잘 됐으니까 동생 잘 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그것마저도 이해하는 거지. 품어주는 거지. 말 잘하는 거 알죠? 말 한번 싹 토크 약발방할 때도 스피커 상대받고 싹 긋고 자기만 해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다 아닙니다. 다 남순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없어요. 다 내가 이유 유튜브에서 있어요. 남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장의 열꽃 같은 친구라 그랬어. 뭐 얘도 뭐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어떤 저기도 있었는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을 용서한다라는 거는 내가 얘를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친구 볼 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코코카카. 와 근데 얘 진짜 말하는 거 보면은 아니 이제 방송하다 좀 안 됐다. 이제 뭐하고 하면은 너는 진짜 약간 정치 방송. 뭔가 자기만의 아니 나중에 얘가 나이 먹고 뭐 어떤 뭐 아니 야 여러분들 좋은 말로 망치 부인님 맹키로 진짜 이제 뭐 정치하는 코트 뭐 해서 사람 볼 줄 안다. 이 형 사람 볼 줄 아는 게 나 사주 팔자 봤는데 나는 사기꾼에도 좋았대. 그래서 둘이 잘 맞는 거야. 진짜 개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국 보수잖아. 아니 그냥 진짜 아 얘는 보수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약간 진보야. 중도좌파야. 약간 맞아. 좌파 쪽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은. 와 여기 최군 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쪽이 잘 모르니까. 여기 최군 있잖아? 남순이 한마디도 못해.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치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 그리고 저기 그 이혼할 이혼 얘기가 이게 두 분이서 좀 자주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주작이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주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그 형수님께서 그 찐텐으로 7억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7억은 7억 드립은 그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형수님? 형수님이 지금 7억의 가치 형수님께서 그러면 생각하시기에는 그 7억의 가치가 지금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떨어져 살 때 우리가 정말 이제 남남이 될 때는 정말 7억이라는 돈이
돈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정말 찐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 더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 전 박강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액수로 치자면 어느 정도 받으시고 싶으세요? 이혼 위자료로는? 아,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 네네. 125개 나이 생각이었는데. 예예. 예. 받는다면 1,000억 원 받아야죠. 저는 참 저는 반미로 저는 돌아서겠습니다. 자, 저도 반미로 돌아서겠습니다. 박강우 씨 지금 이렇게 소리 이제 켜 이제 들리는데요. 예, 두 분이서 이렇게 그 대화 부부로서의 그 예 돈독한 대화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전화 통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강우 씨, 자 형순이랑 통화 한번. 예. 뭔 통화를 그렇게 오래. 그래 오늘 좀 뭐 술 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뭐 좀 해장국 좀 잘 끓여놔. 알겠어. 어이구 그래 빨리 자. 지금 지옥에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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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선수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 형이 그래도 여기서 이미지 야무지게 챙겨가네. 미래 사랑꾼이야. 웬 사랑꾼. 아, 형수님이 난 진짜 그 왼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드립다 제가 드립다 까 처음에 우리가 DJ 깠지만은 이것도 약간 이것도 진짜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볼 건 물어봐 줘야지 또 이미 챙기니까. 나는 뭔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형 근데 그 7억 드립 있잖아요. 네, 형수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형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는데? 7억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또 그 그 7억의 가치가 그럼 어떤 그 형수님이랑 이렇게 형님이랑 이렇게 정말 이혼을 한다면은 얼마 정도의 위자료가 필요할까? 1,000억 드립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이제 간 거는 네네. 안 한다는 소리지. 이혼할 생각이 진짜 없다고 하시더라고. 아예 없다. 나는 진짜 네가 전화로 나 그럼 지금 가라고? 일단 간다? 일단 예! 그리고 난 그래가지고 온 거야. 방송 킨다 나 이렇게 들었는데. 야, 이 새끼 뭐 말 가는 기가 먹었나. 야 몰라 그러니까 약간 서로 약간 나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아 이 새끼 왜 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기 한 건데 아 진짜로? 아 근데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약간